네, 이종섭 장관 후보자님 먼저 장관으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종섭 장관은 40여 년 동안 본위원과 같이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이종섭 장관은 대단히 합리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면서 많이 군에 기여했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어느 때보다도 역할과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과연 이종섭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그러한 도덕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장관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언제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해 7월 경선 과정부터 공약을 발전시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캠프에서. 주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 중간 단계에서는 국방정책 분야에서 공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안보 공약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가시화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의 안보 공약을 발전시키고 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한 이종섭 장관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면 띄워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라고 1월 30일 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후보자도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참석했죠? 예,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네. 이 사드 추가 배치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종말 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드는 그 중에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 개발하고 있는 LSM2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한다면 국민의힘은 그때 충청도나 강원도를 언급했는데 배치 지역을 어디라 할 예정입니까? 아직 그 배치 지역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공약을 발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까? 그리고 후보자는 엘셈도 사실은 일종의 사드입니다. 엘셈2만이 아니라 엘셈은 이미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드 배치는 공약이 좀 후퇴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를 내세워서 공약으로 나갔고 지금은 사드는 LSM2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에로3도 같은 성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중에 그 중에 한 그러면 가지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후퇴한 되겠습니다. 걸로 봐는 게 맞겠네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병사봉급 200만 원입니다. 병사봉급 200만 원은 취임하자마자 하겠다고 해서 우리 병사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병장에게 205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취임하자마자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후퇴한 것이네요? 그래서 당선되신 이후에도 이것은 적극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거네요, 보니까? 그때도 재정 여건은 고려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의지가 뭐 강한 그런 뭐 상황에서 그때는 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약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국민들 특히 병사들은 병사 봉급 200만 원에 대한 공약을 보고 그 투표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병사 200만 원 봉급이 후퇴함으로써 병사들은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하면서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진작 제일 중요한 병사들의 200만 원 공약이라든가 사드 배치 안보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공약들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안고 변경한다 그러면은 당선인은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그래서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양해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 후보자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국방장관 후보자도 공약을 발전시켰고 국정과제를 발전시키는 인수위원이었고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또 후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후보자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사과하시겠습니까? 공약을 정책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양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합당한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병사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